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셔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저에게 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스타일대로 힘내라고 제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육을 가진 인간이 경제적인 타격이 왔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다가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은 언제 영혼의 이 평안이 찾아오냐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례비 받는 날이 영혼의 평안이 확 운영. 남의 두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사역자들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누가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더 우리의 욕망을 채워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자기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유명한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지에서 사모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결혼을 하시는데 그 사모님 또 돌아갔어요. 자녀들이 다섯 명이나 또 죽고요. 또 선교 방식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주변의 동료 선교사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음해와 또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선교하는 내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마디로 비참했던 선교사역을 보냈던 분인데 이분이 토해놓고 있는 고백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 잠깐 한 문장 좀 읽어드릴게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를 특별히 친절하고 은혜롭게 대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지탱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기절하거나 망가졌을 것이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것의 변화, 더 나은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나는 더 깊이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신앙의 병이 든 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